아우, 대단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전국에서, 아산에 오셨는데요. 너무나 진심으로 환영하고, 방금 소개받은 뷰에서 그룹 회장, 이상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이 뜨거운 이 환호에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뜨거운 환호를 보내주시는 분은 저의 골수팬입니다. 그리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주, 오늘 처음 오신 분 소란 들어보세요. 나는 네 얼굴 처음 본다. 네, 아우,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뜨거운 박수 한 번. 이걸 보고 우리는 물 반, 고기 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처음 오신 분들은, 그래도 제 얼굴을 볼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조상님들이, 나라를 다섯 번 이상 구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겁나게 운이 안 좋습니다. 왜 운이 안 좋은가 하면, 저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 불면증이 시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 들어보시고 배곡생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호명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김석표 대표님, 네. 그 다음에 김나영 우리 대표님, 그 다음에 우리 배재호 우리 고문님, 우리 노학균 우리 대표님, 그 다음에 우리 정창희 우리 대표 사업자님, 우리 잘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을 흔들어 주세요. 저는 자, 이분들이 여러분들 오늘 비타비앙코 선물 세트하고 여러분들 또 저녁에 또 식사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다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또 기타 지금 현재 그 발전위원회 대표로 계시고 또 발전위원회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 오늘 전부 다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발전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인데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도 뜨거운 박수 한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머지는 제가 다 감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제가 이 백옥생의 기업을 소개하게 된 것도 제가 굉장히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30대의 영업대표를 한 사람이고 그렇게 영업대표를 했던 사람이 지금은 백옥생 그룹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 업계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처럼 비즈니스를 하러 왔는데 지금은 이 브랜더의 모든 총괄을 하고 있는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것은 그만큼 창업주 회장님이 정말 가지고 있는 자산과 기술이 그만큼 뛰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성장해야 되고 또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하는 오늘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ESG라고 해서 ESG 경영을 선도하는 뭐다? 백옥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 백옥생에 대한 객관적인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어차피 지금 현재 ESG가 무엇인지 여기 나와 있죠. ESG는 환경과 또 사회, 지배구조 쉽게 말하면 거버넌스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환경과 사회와 이 지배 구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 쉽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ESG가 이제는 뭐다? 선진국이나 대한민국에서 기업의 투자에 뭐다 기초가 되는, 즉 기준점이 되는 게 ESG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과연 여고생이 ESG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정말 ESG에 합당한 기업인가를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전세계적으로 동영상 한번 보시죠. 물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보다 강화되었죠. 더불어 ESG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ESG의 개념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입니다. ESG에서 E에 해당하는 세포 항목들에는 기후변화 및 탄소 배출, 대기 및 수질 오염, 생물의 다양성, 물 부족, 폐기물 관리, 동식물 보호, 토지 이용, 에너지 사용, 원자재 채굴, 환경 관련 법 규제 위험, 재활용 등이 있습니다. 기업이 친환경적인 생산, 판매, 경영을 전개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에 큰 도움이 되겠죠? S에 해당하는 생물 항목들에는 고객 만족, 데이터 공고 및 프라이버시, 성별 및 다양성, 직원 참여, 인권, 노동 기준 등이 있습니다. 사회 책임이 투자에 있어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이윤 획득이 가능한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사회적 책임 경영은 단순한 기부 활동이 아닌 기업이 활동하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G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들에는 이상의 구성, 감사위원회 구조, 부패정보, 임원성과, 보상 및 정치기부 등과 내부고발자 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세 가지 주요 요인이죠. 다시 말해 ESG 투자는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이며 지배구조가 바람직한 우량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투자하는 기업을 선택할 때 이윤 창출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평가하기에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이야기 나와있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의 쉔에 당했다고 보십니다. ESG 기업에 뭐다? 투자를 해야만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왜 2탄입니다. 투자를 해야 할까요? 네. ESG는 곧 그 기업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지 다양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ESG 측면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그 기업의 가치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곧 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세계적으로도 ESG 투자라는 것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시행에 옮기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과거에는 기업의 이익에 주목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또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결과뿐만 아니라 이익 창출의 과정과 기업의 사회적 기여에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기업 또한 중장기적으로 지속, 유지되어야만 투자자들에게 합당한 이윤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ESG라는 이슈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죠. 즉, ESG 투자를 통해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에게도 올바른 이윤을 안겨줄 수 있는 기업을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ESG 투자를 통한 올바르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사회적 기업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은 ESG 요소를 만족하기 때문에 미래에도 사람들이 그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에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ESG를 통한 투자에 관심이 쏠리는 것입니다. 사진 속 통계자료를 통해 ESG가 대체로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제 왜 ESG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아시겠죠? 더욱더 쉽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단순하게 돈을 번다는 식으로만 투자할 것 같으면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왜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돈을 못 벌었을까요? 왜 여러분들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왜 돈을 못 벌었죠? 이유는 뭐냐면 실체가 없는 회사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잘못했던 겁니다. 그 회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기업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에 대해서 재무제표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이런 걸 객관적으로 살펴봤느냐? 전혀 살펴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는 올바른 투자를 통해서 우리는 뭐다? 사회적인 기업이 되고 백옥생이 2018년도부터 제가 늘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늘 부르짖었죠. 그게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저 구조 자체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 이제 백옥생은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을 전부 대해왔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 서울에 본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네. 본사의 직원들이 지금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투자자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들 직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회계든 세무든 투자자의 자녀가 본다 그러면 얼마만큼 오너가 잘해야 되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런 기업을 완성하는 기업은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합니다. 백옥생이 왜 데이터 사업에 투자했지? 백옥생이 왜 코인을 하지? 자, 그러면 우리 같은 기업이 해야지 쓰레기 같은 기업이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백옥생이 해야지 그러면 어떤 기업이 해야 되겠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이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한두 달 바짝 하다가, 그럼 6개월 뒤에는, 1년 뒤에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후손들, 여러분들 자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한테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내가 돈만 여러분들 지금 이제 돈 안 벌어도 되는 분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단지 연령이 조금 더 그 수명이 좀 더 연장됐을 뿐이지. 수명이 예전에는 80대가 끝이었는데 지금은 평균 연령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100세 20년 더 적었어요. 왜 그래? 왜 20년을 더 받았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백옥생 하라고? 네. 어미어미. 와,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 혼선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와, 여기는 뭐 백옥생, 뭐 이거는 뭐 엄청난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20년 동안 더 있어봐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차피 20년을 더 받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간에 뭐다? 앞으로 남아있는 삶이 더 중요하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까먹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더 벌면 됩니다. 맞죠? 네. 더 버는데 어떤 기업을 선택할 것인가? 이 차이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갈수록 자, 한번 보십시오. 투자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ESG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어요. 오늘 이러한 ESG를 실천하는 기업 사례를 알아볼까요? 얼마 전 애플은 2030년까지 자사 제품과 전 세계 공급망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어요. 여기에서 탄소 중립이란 배출한 양만큼의 온실가스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뜻해요. 애플은 2030년까지 판매하는 모든 애플 기기를 실질적인 탄소 배출 없이 생산하고 탄소 제거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죠.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 역시 지구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으며 ESG 경영을 지속하고 있어요. 최근 SK그룹 주요 계열사가 국내 최초로 글로벌 캠페인 아리백에 가입한다는 뉴스가 전해졌었죠.
뒤에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아리백 가이드, 검색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 그럼? 나 혹시나 네네.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량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ESG를 경영의 축으로 삼겠다는 메시지죠. 하나그룹 역시 지속가능한 친환경 기술을 이끌며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어요. 주요 계열사들도 2020년 ESG 평가에서 A를 받았다고 해요. 최근 밀레니얼 세대에게 기후변화나 사회적 문제 해결은 매우 중요한 가치판단 기준이 되었어요. 글로벌 투자연행 골드만삭스의 2019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밀레니얼 세대들은 투자 결정에서 ESG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요. 실제로 ESG 펀드에 대한 투자 규모도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한화자산운용회사도 최근 사회책임투자, 즉 ESG 철학을 담아 펀드 히어로 시리즈를 출시했어요. 펀드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소개해드릴게요. 또한 곧 토크쇼를 통해서도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ESG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이야기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여러분들 저 이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고 계신 부분은 ESG를 그 쉽게 말하면 잘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고요. 지금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제 ESG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GW바이텍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죠? 바이오 기업이죠.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옥생은 지금 현재 코로나 시기 전부터 이 재활용 부분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은 백옥생에 저희들 보내주시면 이렇게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뭐다 하면 환경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ESG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정회가 창립 선언문을 통해 가지고 발족이 됐고, 자, 그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정회 출범식과 대한민국 ESG 대상 시상식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 ESG 행정대상 누가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 여기서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벌써 백옥생은 뭐다? ESG의 경영 대상을 받은 기업이고, 이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장품 마찬가지로 한방 화장품이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쾌거를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ESG의 기업으로서, 대한민국의 ESG의 뭐다? 기준이 되는, 쉽게 말하면 정말 백옥생이 기준이 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해야 되겠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그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또 이분에 대해서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백옥생 그레이온보다 한방 화장품의 교시. 자, 이것이 20년 전에는 제가 영업대표로 있을 때는 한방 화장품이 백옥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는 제가 어디든지 나가더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한방 화장품의 효시라는 부분으로 제가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자 회장님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놈아, 한방 화장품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가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방 화장품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맞죠? 못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창업주 회장님의 그 신념과 확신은 대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것이다. 이 부분이 창업주 회장님의 확고한 정신세계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백옥생이다. 이렇게 저한테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원천 기술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무엇이 원천 기술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TV 틀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세제 광고도 막 보이죠. 그게 뭐 갑자기 60년 됐다 그럽니다. 맞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뭐다? 지금 이제 의식 수준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명품들이 막 들어옵니다. 세제의 명품들이 막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요즘 P&G에서 지금 치약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광고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 P&G가 돌았는데요. 어디서 생산해서 한국에 들어온 줄 아십니까? 태국에서 만들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뭐다? 창시자 회장님이 고 김성령 회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일같이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어떤 분은 아 백옥생 회장님은 뭐 그렇게 열정적이고 하느냐 하는데 늘 뭐다 저는 성령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제가 창업주 회장님 성함을 제가 여기 칠판에다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한방 화장품에 창시하신 분이 고 김성령 회장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창업주 회장님은 여기 나와 있죠? 지금 현재 이게 1986년도 신문이고 이것이 지금 87년도 신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방은 과학 이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철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약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든다는 이 자체가 생소했던 겁니다. 그런데 창업주 회장님이 그것을 만들어냈고 2003년도 제가 창업주 회장님과 만났던 세월이 2003년도입니다. 약 20년 전이죠. 자 그런데 어때요? 메인코리아 백옥생을 뭐다? 세계 속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20년 전부터 뭐다? 세계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2024년도 백옥생의 슬로건이 뭡니까 여러분? 세계 속으로 맞죠? 이게 저희들 2024년도 슬로건입니다. 자 그러면 창업주 회장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한약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뭐다? 대한민국에 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올가닉으로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습니다. 자, 그때 제가 창업주 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회장님, 지금 현재 백옥생 기술을 국제특허와 국내특허를 다 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갑자기, 야, 이놈아, 뭐 할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업대표니까, 회장님, 제가 지금 현재 매출액의 10배를 올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 당시 20년 전에 지금 현재 매출액에서 10배를 더 올려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10배를 더 올려가지고 20년 뒤에는 뭐 먹고 살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년 뒤에는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 것인가? 어미 깜깜한 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작해서 20년 뒤에 성공한다고 하면 저하고 사업하실 분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10년 세월 눈 깜짝하니까 10년 같지 않습니까? 20년은 어떻게 갔습니까? 두 번 성질 급한 사람은 한꺼번에 두 번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20년이 갔다 그럽니다. 그만큼 지나온 세월은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팩트입니다. 지금 딱 20년인데요. 지금 현재 저는 창업주 회장님이 가르쳐주신 그 쉽게 말하면 이 가르침과 지금 현재 사회적인 구조로 봤을 때 섬찟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백옥생의 기술을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과학적인 용어로 검증만 한다면 자 이제는 뭐다? 20년이 딱 지났잖아요. 20년 딱 지났는데 한방 화장품 그러면 어딥니까 여러분? 예, 거의 백옥생 가시는 분은 저한테 쉰이 됐다고 제가 서두 이야기 드렸죠. 자 지금은 한방 화장품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설화수. 그 다음에 뭐다? 후 이렇게 자 그러면 야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저희들은 100% 한방인데 다른 회사는 뭐다? 10% 20% 첨가해서 만들어도 한방 화장품이야.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의 기술을 과학적인 용어로 다시 한 번 더 세상에 알리면 이거는 끝나버리겠다. 그래서 제가 GW바이텍을 인수하게 되는 겁니다. 왜? 거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R&D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소에 뭐다? 백옥생의 가지고 있는 물질을 검증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알리면 독보적인,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현재 압도적인 자신감으로 우리는 세계 속으로 갈 수 있다. 제 판단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바로 그겁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메이드인 코리아 백옥생을 뭐다? 세계 속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지금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사업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뭐다? 엄청난 우리한테는 전우미였다. 제가 이제 죄송스러운 것은 제가 몸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 제가 이번 주에 엄청난 일을 경험하다 보니 이 몸이 조금 이렇게 가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 현재 아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설비를 해가지고 제가 OEM 주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OEM 주문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뭐다? 우리 제품도 생산하기 전에 너무 제품들이 계속 주문이 들어오다 보니 우리 제품들이 뭐다? 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제품은 조금 뒤에 만들어도 너무 제품은 먼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신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사실 요즘은 풀로 돌리더라도 계속 풀로 돌리더라도 OEM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야, 이거 뭐 다른 회사에 비해 가지고 백옥생 이야기하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조를 해도 그거를 못 맞추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결단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래, 색조 화장품을 인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벌써 박수 막 치는 거예요. 벌써 눈치를 챘네, 그죠? 색조 화장품을 인수해서 OEM은 거기에서 만들어서 납품하고 여기는 온리 한방 화장품을 생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번 주에 지금 현재 색조 화장품을 인수했습니다, 여러분. 네.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제가 조금 몸이 갔고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우리 연구소 소장님하고 생산에 우리 팀장하고 가서 이제는 생산 라인 자체를 전체 다 뭐다? 우리 OEM 그 부분으로 해서 오다를 거기서 해서 생산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옥생에서 어떻게 해서 이 모든 보너스를 줄 수 있느냐 걱정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자, 지금 현재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저는 돈을 다른 곳에서 투자를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저는 여러분들 돈 10원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시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도 백옥생 본사 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자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ESG의 기준이 되는 회사를 만듭시다 그랬죠? 네. 여러분들 계속 실패하고 회사 좀 하다가 무너지고 이런 걸 좋아합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습니까? 올바른 기업이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다 반대합니다. 제가 3년 전에 IPFS의 파일코인 데이터센터를 딱 결정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회장님, 이제 백옥생이 망할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저는 그걸 결단하고 뭐다? 데이터센터를 짓기 시작했고 저는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파일폰이 20만 원 정도 하니까 막 여기가 막 인산인해를 정말 엄청난 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파일폰이 20만 원 하다가 10만 원 떨어져 버리고 5만 원까지 떨어져 버리고 만 원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투자해주고 갚았으니까. 여러분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투자하고 집에 갈 사람도 있을 거야.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와우! 3,000원까지 떨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데이터 회사도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데이터 사업을 하려고 하는 회사까지도 문 다 닫아버렸어요. 와우!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올바르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챙기지 않고 무조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성공시키면 무조건 나는 성공한다는 판단이 팍 서버린 겁니다. 섬찟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 지금 현재 파일코인을 주는 것을 수많은 사람이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다 신뢰를 지켜야 되겠다. 신뢰를 지키면 분명히 기회가 온다. 분명히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 큰 기회가 올 것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판단이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한번 보십시오. 3년 동안 끊임없이 매일 지금 오늘도 다 지급됐습니다. 맞죠? 네. 그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신뢰하게 되고 우리는 뭐다? 그 기회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기회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을 팔아야 됩니까? 아직도 집 가지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딱 기회를 가지고 지금 잠이 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잠이 옵니까? 잠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3년 동안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때? 이 기회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 기회는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 기회가 내 것이 됩니다. 내가 그냥 찍어놓고 7례 8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거는 자기 기회가 아니고 넘 기회입니다 여러분. 넘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자 창업주 회장님은 2003년도 지금 현재 이 신문은 2003년도 신문인데 그 당시에 1990년도에 미국에서 화장품 1등 기업이 백옥생 가지고 있는 백옥생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이전해라. 그 이전하는 조건으로 8천만 불을 제시했습니다. 8천만 불.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8천만 불 얻으면 1000억 정도 되는 가격을 제시받았습니다. 아마 지금의 돈의 화폐 가치를 보면 10조 원이 넘는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오너였다 그러면 다 팔았을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팔았을 거야. 그런데 창업주 회장님은 어디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 지금 현재 미국에 1등하는 기업이 기술 이전비로 그만큼 제시했으면 나는 천억을 아산에 투자하겠다 해서 그 당시 여기에 천억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천억을 투자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천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상도 안 가는 금액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기업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남겨야 된다 이놈아.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겁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기술로서 우리는 뭐다? 메딩코리아의 백옥생을 가지고 전 세계인들한테 백옥생 제품을 알리면 지금 현재 백옥생이 가지고 있는 제품은 절대 비교 불가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백옥생 아니면 만들 수가 없어. 왜? 왜 그렇습니까? 원천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세정제, 샴스는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올가닉 샴스입니다. 세정제입니다. 전 세계 80억 명이
100억 샴스만 사용해도 대한민국을 제가 부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업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칠레팔레 할 것 같으면 제발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런 내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거 주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제가 열심히 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잠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맞죠? 오늘부터 잠자는 사람들은 제가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백옥생에서는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기술 가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안 되는 이 가치를 우리는 뭐다? 후손들한테 남길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만들어가자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몸도 아픈 놈이 목소리는 겁나게 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또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소리가 높아지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이는 이쁨이라는 이 브랜드는 플랫폼에서 뭐다? 이쁨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헤어, 피부, 네일, 반영구, 왁싱, 헤어 이쁨, 피부 이쁨, 네일 이쁨, 백옥생이면 다 이뻐진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맞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미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와, 여러분들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에만 오면 이뻐져 보니. 이 실화입니다. 중국의 아가씨가 한국에 왔어요. 이뻐지려고 여기도 갈아버리고 여기도 뜯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가려고 딱 하니까 게이트에서 삐익 하는 거예요. 이미그레이션에서. 왜냐? 여권 사진하고 실물이 달라. 그러니까 한국은 가면 이뻐진다는 소문이 그렇게 해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쁨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뭐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플랫폼의 브랜드인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화장품 매출 순위,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산 총계 4조, 자산 총계 3조.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창업주 회장님이 20년 전에 한방 화장품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고 했는데, 자,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가 뭡니까, 여러분? 설화수입니다. 한방 화장품입니다. LG생활건강의 브랜드가 뭐죠? 후입니다. 전부 다 한방화장품입니다. 그러면 창업주 회장님의 한방화장품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는 그 말씀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을 제가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그분들은 우리 쉽게 말하는 블루오션 시장을 레드오션으로 만들어줬어요. 맞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겁니다. 레드오션으로 만들어놓은 이 시장에 백옥생이 기술로서 다시 한 번 더 세계적으로 검증받으면 이 시장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백옥생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하기 위해서 20년을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때는 너무 제가 어려가지고 이런 큰 계획을 못 잡았지만 지금은 큰일 났어요. 이제는 어깨가 뭐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전 세계 뷰티 브랜드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로레알이라든지 에스티로데, 맞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전 세계의 브랜드 1위, 자, 로레알입니다. 브랜드 가치만 얼마죠? 15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브랜드 가치만 15조인데 대한민국은 시총이 15조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뷰티 시장을 단순하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로레알의 시총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340조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랑콤이라든지, 랑콤 같은 게 약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시총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루이비통입니다. 제가 영어를 그걸로 읽겠습니다. 자, 여기 뭐다? 지금 현재 루이비통이 시총이 얼마입니까? 648조.
삼성의 시총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삼성의 시총 약 400조. 대한민국 1등 삼성전자가 뷰티 브랜드 한 개의 시총밖에 안 된다는 거. 엄청난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뷰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는 게 뭐다? 뷰티입니다. 이 시장을 대한민국 메딘코리아 배국생이 세계 속으로 가고 있다는데 불만 있는 분 손 안 들어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지금 이제 딱 봐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100억, 1000억 다 벌어보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잖아. 단지 돈이 없을 뿐이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이 시장을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메딘코리아의 브랜드를 가지고 이 시장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해서 얼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시장을 메딘코리아 배국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전 세계에 어떻습니까? 이름을 알려야 말이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배국생은 이제는 뭐다 이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치명적으로 2024년도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코인입니다 여러분. 코인이라는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 시장에 자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올해 7월 달에 시행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코인을 할 것 같으면 몇 등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몇 등 해야 된다고요? 1등 해야 됩니다.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 1등 할 수밖에 없다. 뭐라고요? 1등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벌써 어때? 우리가 5천억으로 시작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원화 마켓에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코인 전체에다가 지금 현재 약 4천억에서 5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때?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카카오가 지금 현재 개발해가지고 나와 있는 코인 외에는 전부 후무합니다. 카카오가 지금 현재 네이버를 또 인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카카오가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IT 하나만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배국생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로 뭐다? 지금 현재 2만 2천 평의 실자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뭐다?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꿀뚝 사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꿀뚝 사업에서 40년, 45년 동안 일생 일업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뭐냐? 태어나서 배국생을 만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가 배국생 제품을 팔았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지사장님이 계십니다. 제조와 유통과 또 더 중요한 거는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기업과 R&D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색조 화장품까지 화장품만 아니라 완벽하게 한 라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에서 코인이 나왔습니다. 그럼 몇 등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1등 못하면 집에 가시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가지고 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1등을 못하면 뭔 놈을 가지고 1등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기업이 배국생이 기준점이 돼버려야 후발주자가 진출하려고 그러면 우리 기준점에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꿈과 정말 여러분들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시총 5천억에 시작해서 1조 5천억이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단 한 개 코인을 팔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혜택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총에서 10배만 올라도 여러분들 파트너와 여러분들 다 부자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기준점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후발주자가 나오더라도 야 우리는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저 친구는 이런 기준점을 와서 통과시키 주느냐 이거. 그건 뭐다? 터키십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안 가시면 안 돼요. 그냥 찔끔하다가 운동처럼 하다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몇 등 해야 된다고요? 1등. 기준점이 되는 코인이 많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ESG의 투자의 완벽한 회사의 기준점과 코인의 완벽한 기준점이 되어줘야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자녀와 후손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해야 출산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백옥생을 통해서 성공해서 대한민국 물세는 누가 낸다 그랬습니까? 백옥생에서 낸다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물세는 누가 낸다? 백옥생이 내겠다. 이 정도는 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기업 하나는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의심만 하지 말고 왜 백옥생에서 가지 말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이 나와줘야 여러분들이 이제 피해자를 줄일 거 아니에요. 맞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백옥생의 가치와 백옥생이 어떤 기업인가를 알고 투자를 하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신합니까? 네. 1등할 자신 있습니까? 네. 이 목소리 가지고 뭔 놈을 1등 하겠어요? 1등할 자신 있습니까? 네. 이 정도를 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천조기업을 만들 것이 제 목표고 저는 분명히 창업자회장님이 마지막 유지가 이거였습니다.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을 만들어라.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 아산은 그냥 단순한 그런 공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30대인데도 불구하고 창업자회장님은 제 뒤에다가 무슨 이야기 했느냐.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백옥생을 지켜야 한다. 네, 회장님.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뭐다? 야 이놈아, 그 대신 나는 죽어서라도 백옥생을 지키겠다. 이 유지를 남기시면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맞죠? 네. 창업재장님 묘지가 여기 있습니다. 공단 안에 묘지가 있는 창시자 회장님은 역사상 김성령 회장님밖에 없습니다. 네. 얼마나 한이 되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기술이 있는데 그거를 한이 되니까 여기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한 이 왼쪽 가슴에 어떤 CI를 달고 있는가가 여러분들을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로 가자. 이 뜻이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테마파크를 제가 짓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33층 뷰티타운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 자동차를 그 장소에 다 대고 올라오신 겁니다. 보셨죠 여러분? 토목공사 싹 해놨지 않습니까? 맞죠? 거기에 우리가 33층마다 뷰티타운을 만들어서 전 세계 10대 20대들이 와서 K-뷰티를 비워서 자국 나라에 가서 뭐다? 샵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야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전 세계 아카데미를 통해서도 프랜차이즈가 천 개 만 개가 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냥 33층을 짓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술을 가르쳐서 보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천조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이고 뭐 그러면 끝나뿐네. 정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관심 있는 사람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관심 있는 사람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와이프가 남편이 자식이 어이구 천만의 말씀 뭐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관심 있는 사람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백옥생을 만나면 제가 관심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어떤 누구도 피해자를 만들지 않고 저는 지금까지 약속했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다? 이러한 기업을 브랜드 손상을 가지지 않고 무조건 돈만 되는 게 아니고 야 백옥생은 가치가 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7월 달에 엄청난 기회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제가 원하고 바라는 10만 명을 부자로 만들어서 정말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정말 기업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다 주인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돈을 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다? 여러분들 가문이 다 성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해서 성공하신다면 뭐다? 가문이 성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가문을 성공시킬 자신 없는 분 손 안 들어보세요. 자신 없는 분은 그냥 있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배우생을 찾아주셨는데 제가 그 강의 중에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강해가지고 언짢으신 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제가 분명히 그랬죠. 오늘부터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왜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봤던 놈이 바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 정말 윤리와 정말 도덕과 또 앞으로 후손과 국가를 위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비우긴 했는데 그런 놈을 만날 수가 없었어. 근데 어때? 오늘 첫날 여러분들이 만났는데 저는 이 강의를 5년 동안 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저는 5년 동안 이 강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어때요? 5년 동안 저는 돌파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거 기적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늘 매일매일 뭐다?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 아마 저녁까지도 준비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돌아가는 길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백옥생을 통해서 우리가 가문을 성공시키자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백옥생 회장님은